안녕하세요. 민성호씨의 권한 팀장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복층 1억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타입을 촬영을 했었고, 오늘은 8,100만원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복층 타입을 촬영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역시 풀옵션입니다. 모든 이 옵션들이 다 제공이 되는 그런 복층 타입이니까 입주금 1억 미만에서 복층을 찾고 있었던 분들, 오늘 영상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복층 소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할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2호 타입의 복층입니다. 오늘은 제가 주차장 생략, 엘리베이터 생략하고 바로 올라왔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렸지만 이 현장은 벙커식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 있고, 일부는 벙커식, 일부는 바깥쪽에 주차하는 방식으로 설계가 된 건물입니다. 엘리베이터는 13인승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2호 타입의 오픈 복층 전용 면적은 15.4평이고, 실사용 면적은 다락방 확장 포함해서 48평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영상의 타입보다는 2평 정도가 작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전체적으로 조금씩 다릅니다. 일단 세대 현관도 세로는 조금 여유가 있는 편인데 가로폭이 좀 줄었죠. 신발장도 이쪽에는 두 칸, 그리고 맞은편에도 두 칸입니다. 지난 타입은 세 칸, 세 칸이었는데 이번 타입은 두 칸, 두 칸, 이렇게 네 칸이 설치가 되어 있고, 이쪽 신발장은 보시는 것처럼 거울로 전면이 마감되어 있습니다. 중문은 똑같습니다. 여닫이 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고, 실내로 들어오면 이번에는 이쪽에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요. 자, 이쪽에 침실 두 개가 있으니까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쪽에 있는 침실이 첫 번째 침실입니다. 방 크기는 작은 편은 아닙니다. 성인이 쓰기에도 무리가 없는 방 크기로 만들어져 있고요. 이 방에는 지난 타입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붙박이장이 매립되어 있어서 설치되어 있습니다. 나와서 조금 더 따라 들어오면 여기가 아래층 메인 욕실인데요. 메인 욕실은 확실히 지난 영상의 타입이 더 넓습니다. 여기도 작은 편은 아닌데 확실히 지난번 타입이 워낙 커서인지 여기가 상대적으로 좀 작게 보이기도 합니다. 이쪽에 양변기가 설치가 되어 있고, 세면대는 지난 타입하고 똑같습니다. 아래쪽에 수납장이 달려있는 세면대가 설치가 되어 있고, 정면에는 거울이고요. 이 타입은 욕조가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쪽에 이렇게 욕조가 길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타입도 욕조는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난 타입이 욕실이 더 넓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조금 더 따라 들어가면 이쪽에 안방이 있습니다. 안방에는 시스템 에어컨 역시 설치가 되어 있고요. 방 크기는 지난 타입하고 거의 같습니다. 살짝 꺾여 있는 것도 지난 타입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달라진 점이라면 지난 타입은 이쪽에 욕실이 있고 이쪽에 드레스룸이 있었는데, 이번 타입은 이쪽에 욕실이 있고 맞은편에 드레스룸 공간이 있습니다. 드레스룸도 지난 타입이 확실히 두 평이 더 넓어서인지 더 큽니다. 요번 타입은 짧은 기역자로 행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수납 가능하다 정도로 보면 좋을 드레스룸 공간에는 환기창 역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번 타입도 안방은 창을 양쪽으로, 양창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쪽이 안방 화장실인데, 안방 화장실은 지난 타입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번 타입도 안방 화장실 자체가 아주 크진 않기 때문에 샤워는 메인 욕실에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양변기와 세면대, 그리고 세면대 중에는 샤워기가 달려 있긴 합니다. 또 수납장, 거울 설치가 되어 있는 안방 화장실도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침실들을 먼저 봤고요. 이제 안쪽으로 끝까지 들어가면 여기가 거실이 됩니다. 거실은 지난 타입보다는 확실히 조금 더 안정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이 공간 자체도 더 넓다라고 보시면 좋은데요. 먼저 시스템 에어컨은 똑같이 없습니다. 오픈형이기 때문에 위에다가 달 수가 없어서 지난 타입처럼 이렇게 스탠드 에어컨이 기본 옵션으로 제공이 될 거라고 하고, 현재는 이쪽 타입은 TV가 없는데 TV도 지난 타입처럼 무상 옵션으로 제공이 될 거라고 합니다. 자, 소파가 메인 거실 창 쪽으로 이렇게 DP를 해놨는데
이렇게 해서 이쪽을 아트월로 쓰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 이쪽 상판 쪽하고 이렇게 딱 맞닿아서 여기에다 소파를 놓고 이쪽 정면을 아트월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가구 배치는 입주하시는 분이 마음대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이번 타입의 방향은 남서향입니다. 남서향인데 4층인데도 이 앞에 건물이 좀 보이죠? 그래서 이 위쪽은 이렇게 뚫려 있긴 하고 측면도 뚫려 있긴 한데 전망은 확실히 지난 타입이 더 낫다라고 보셔야겠네요. 창호는 똑같습니다. LG 하우시스 이중창이 사용이 됐는데요. 이 층고는 이번 타입이 더 높습니다. 이번 타입은 이쪽이 5,000이 더 넘습니다. 그래서 이번 타입의 요 거실 쪽 층고가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일반적인 층고는 지난 타입하고 거의 같습니다. 2,600이 조금 넘는 그런 층고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층고는 많이 높다로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주방인데요. 주방 사이즈는 지난 타입하고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예, 충분히 넉넉하게 잘 만들어져 있는데, 이번에도 추가 식탁을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보이는 이 레벨이 좀 낮은 아일랜드 식탁, 이동이 가능합니다. 요걸 움직여서 원하는 곳에 배치를 한 다음에 의자를 이쪽에 두 개, 저쪽에 두개 해서 4인용 식탁으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는 설명을 안 드린 게 있는데요. 여기 옵션이 하나 있습니다. 행주 도마 살균기. 이것도 기본 옵션이고, 이번 타입도 여기 하부장은 다 채워져 있는데 상부장은 이쪽은 없앴습니다. 그래서 개방감을 좀 살렸고요. 개수대가 이쪽에 설치가 되어 있고, 거실 쪽을 보도록 설치가 되어 있고, 환기창은 이쪽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레인지 후드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 아래쪽엔 역시 삼성 제품의 하이라이트 전기레인지가 기본 쿡탑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 정면에 보이는 이 비스포크 냉장고 두 대는 다 무상 옵션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설명드렸죠. 여기하고 이쪽 메인 냉장고 이렇게 두대 기본 옵션이고, 이쪽은 이렇게 수납장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냉장고 이 박스 형태로 제작이 되어 있는 냉장고 자리 이렇게 딱 맞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튀어나오지 않게 아주 딱 맞게 제작이 되어 있어서 의외로 이런 것들 좋아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튀어나오는 게 싫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예쁘게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다용도실인데요. 다용도실도 이번 타입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전체 길이가 굉장히 긴 편인데, 지난 타입은 세탁기 건조기가 바깥에 나와 있고 또 다용도실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다용도실 안에서 세탁기 건조기를 다 두셔야 됩니다. 자, 여기는 현재 세탁기 건조기가 없지만 역시 지난 타입하고 똑같이 세탁기 건조기는 무상 옵션으로 제공이 될 겁니다. 한쪽에는 이렇게 애벌빨래 할수 있는 개수대가 있는 거는 지난 타입하고 동일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용도실까지 아래층에 있는 공간들은 모두 살펴봤고요. 이제 위로 올라가서 복층 공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복층은 마치 뭔가 분리가 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안쪽으로 계단이 숨어 있습니다. 계단폭도 이번 타입이 조금 더 넓은 편입니다. 70이 넘기 때문에 지난 타입보다는 확실히 조금 더 여유가 있다, 이렇게 느껴지고요. 자, 올라오면 층고가 굉장히 높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또 층고를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층고는 높은 곳이 2200 정도 되고 낮은 쪽도 2000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다 고르게 넓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번 타입은 그래도 거실로 쓸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이 미니 거실처럼 쓸수 있는 공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충분히 TV, 소파 놓고 사용할 수 있는 거실 공간이 따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또 넓은 방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방도 작지 않은 크기로 잘 만들어져 있고, 창 역시 크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 꺼져 있는데도 복층이 환하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타입이 복층은 더 뭔가 공간이 딱 반듯하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할수 있지만, 두 평이 더 작아졌기 때문에
방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난 타입은 아래층에 방 두 개, 위에 방 두 개 이렇게 있었다면 이번 타입은 아래층에는 방 두 개는 똑같은데 복층에는 방 하나 그리고 거실처럼 쓸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반듯하게 나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 복층 타입하고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번 복층 타입은 방 3개, 지난번 복층 타입은 방 4개. 그러니까 복층이 조금 더 반듯해 보여도 확실히 공간 활용은 지난 타입이 더 나을 수는 있지만 식구가 많지 않으면 이렇게 반듯반듯하게 또 복층의 거실까지 확보가 되어 있는 이번 타입이 더 낫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것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여기 문이 있죠. 여기는 안에 현재 막 공사 중인데 복층 욕실이 필요하다 그러면 욕실을 만들어 주실 거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창고처럼 써도 됩니다. 그러면 창고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복층의 난방은 전기 패널입니다. 지난 타입도 그렇고 이번 타입도 전기 패널 난방이고 아래층만 보일러 난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똑같습니다. 오픈 복층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래층이 내려다 보이는 그런 복층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복층도 다 살펴봤습니다. 복층에는 화장실 또는 창고처럼 쓸 수 있는 공간이 하나, 방 하나, 거실로 쓸 수 있는 공간 하나 이렇게 있는 구조고 마지막은 테라스입니다. 테라스도 지난 타입이 확실히 더 넓습니다. 나와서 보면 지난 타입보다 약 절반 정도 줄어든 아담한 테라스가 있습니다. 두 평이 작아지면서 전체적으로 좀 많이 줄었습니다. 이번 타입의 테라스 역시 전기 콘센트는 설치가 되어 있는데 수도는 따로 설치가 되어 있지 않고 전망도 확실히 지난 타입이 더 낫습니다. 지난 타입은 이쪽이나 정면은 이렇게 뻥뻥 뚫려 있는데 이번 타입은 이쪽 측면은 좀 뚫려 있는 편이지만 바로 앞에 이렇게 빌라가 또 있고 바로 옆에도 빌라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여기가 지난 타입보다 가격이 조금 더 낮습니다. 그래서 실입주금도 8,100만원으로 입주할 수 있는 복층입니다. 그런데 사실 8,100만원으로 입주할 수 있는 복층은 거의 없습니다. 예, 없다고 봐야 되는데 여기는 그래도 평수는 조금 작기는 하지만 1억이 안 되는 금액으로 복층을 또 식구가 많지 않아서 방 3개면 충분합니다 라고 하셨던 분들은 이번 복층을 직접 나와서 둘러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집소개도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현장에서 더 좋은 집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